오늘은 제가 무엇을 할 것이냐 면 속눈썹 붙이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화장을 빠르게 대충 했어요. 지금은 뷰러하고 마스카라만 아주 살짝 한 상태예요. 속눈썹은 다이소 거를 붙일 거고요. 저는 항상 다이소 거를 쓰고 데일리 9번 아니면 7번인 것 같아요. 속눈썹 붙이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우선 저는 속눈썹은 항상 렌즈통에 보관하거든요. 저는 재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잡고 이거는 집에 있었어요. 집게. 아무 집게로 해도 돼요. 속눈썹 집게면 더 좋긴 한데 이런 집게여도 상관없고 이거 다이소 쌍액이거든요. 이런 쌍액이나 속눈썹 풀로 이렇게 칠해주고 말려요. 저 팬분이 선물해 주셨어요. 이게 원래 딸기 기프트콘으로 주신 건데 이거 케이크 딸기 케이크가 없어서 고구마로 정말 너무너무 잘 먹을게요. 자 이렇게 거울을 보세요. 자 이제 말랐겠죠? 그러면 여기를 이렇게 보세요. 이거를 어떻게 보여줘야 될까? 그냥 이렇게 거울 안 쓰고 붙여볼게요. 보세요. 이룩 가운데부터 이렇게 붙였죠? 끝에를 또 붙여줘. 그리고 여기를 또 붙여줘. 만약에 처음에 떨어지면 다시 붙이면 되니까요. 여기 좀 이상하게 그려졌네? 괜찮아요. 이렇게 발라... 네. 오늘 저녁에 우삼겹 구워 먹어야지. 아까처럼 가운데 이렇게 딱 잡고 잘 보세요. 잘 보시면 이렇게 가운데를 붙여요. 가운데 딱 이렇게 가운데 붙여놨죠? 끝에를 또 이렇게 붙여요. 끝에도 이렇게 붙여요. 와우! 완전 잘 붙였죠? 별로 어려운 거 없죠? 너무 별거 없어가지고 찍을까 말까 고민했는데 많은 분들이 올려달라고 하셔서요. 머리 제가 했는데 예쁘죠? 언더도 붙여볼게요. 언더는 미샤 거예요. 미샤 거고 미샤 거를 사잖아요. 만약에 미샤 속눈썹 언더를 사신다 그러면 반으로 잘라서 쓰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통으로 붙이면은 잘 떨어지기도 하고 부자연스러워. 이거 그냥 말라서 붙이면 돼요. 완전 이쁘죠? 완전 이쁘죠? 네,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